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 TV 주식 기초 강의 68회 종목 상담 및 매수 매도 타이밍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께서 67회 방송을 보시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1월 12일자 대동공업이란 종목을 지인 추천으로 11,0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외국인과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간이 매수세가 잡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하고 지금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동공업이란 종목, 자 1봉이고요. 이쪽은 월봉입니다. 자, 11,000원대 사셨다 하셨으니 자 최고점이 지금 14,000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상당히 좀 고점 부위에서 먼저 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월봉 보셨으니까 이렇게 좀 좁혀놓고 자 1봉을 넓히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제가 분석을 위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 밑에 보시면 농기계 제조 업체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우상향으로 이제 모양을 튼 것은 좋겠습니다만 매수 포인트가 좀 잘못된 것이겠죠. 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종목, 털어내는 종목을 사셔라 해서 이 현재 주가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자, 매수 타이밍은 이러한 시점. 자, 모든 이평선 다 깔아놓고 돌파하고 다시 눌림목 주는 이런 시점에서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가격대로 보시면 7,300원에서 한 7,500원 사이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자, 시청자께서는 12일 최고점을 치고 이제 조정받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보이시죠? 자, 같은 종목이라 할지라도 어느 부위에서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수익은 달라진다고 제가 강조를 많이 했고 더더군다나 상승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는 시점에서 뒤늦은 매수세는 상당히 좀 고생을 하기 쉽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은 상승할 만큼 상승한 지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잘못됐다. 이제 차익 실현해야 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를 하셨다. 자, 그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7,300원 정도부터 자, 여기서 재반등 시작했죠. 자, 장대양봉 시현하면서 최고 거래지 않습니까? 여기 앞전에 빼고요. 자, 그래서 거래가 몇 배가 터졌습니까? 엄청나게 터졌죠. 자, 그래서 매수 타이밍, 최근의 매수 타이밍은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7,800원에서 이거 앞전 고점 돌파하는 8,000원대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었는데 3,000원 정도 오른 3,000원이 얼마입니까? 40% 가까이 상승하고 난 이후에 매도 시그널이 나오는데 거꾸로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 매수 타이밍이 문제 있다.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만 끝내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또 전략을 한번 드려야 되겠죠. 자,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7,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목표치 산정을 또 해보는 겁니다. 자, 7,000원에서 9,000원 사이면 얼마죠? 네, 그렇습니다. 2,000원이죠. 자, 그러면 9,000원에서 얼마까지 갈 수 있다고 목표치 방송에서 했죠, 제가? 네, 2,000원 갈 수 있다고 보면 11,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표치까지 오고 난 다음에는 제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해놨습니까? 아니면 매수를 자제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수를 자제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또 매수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그죠? 자, 목표치 이것도 자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7,000원에서 9,000원 사이 이 사이를 횡보하다가 돌파했으니 2,000원만큼의 상승 여력이 있다. 9,000원부터 그럼 9,000원부터 2,000원 상승하게 되면 11,000원 그럼 목표치 다 왔는데 음봉으로 밀리면 매도 시그널이지 매수 시그널 아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손절을 고민하고 계신다 했는데, 자 일단 수급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파란 초록색 선은 기간 보유량인데, 기간은 보유량이 늘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셨죠. 맞습니다. 개인도 중간에 최근에는 좀 매수를 하고 있죠. 자 시청자께서 12일부터 매수를 하셨는데 그 이후로 본인이 쭉 지켜보고 계시 손실 중이지만 지켜보고 계신데, 자 기관도 사주고 개인이 사주는데 아 외국인이 파니까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러면 누가 힘이 더 센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더 센 거겠죠. 그러면 누구의 움직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사주느냐 계속 매도 지속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이 반등시도 나와서 자 큰 수익을 내기에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잘 손절을 최소화하면서 빠져나와야 될 텐데, 자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지금 현재 11,000원에서 지금 현재 9,800원이니까 1,100원 정도 빠졌으니까 딱 10% 정도 마이너스죠. 그렇다면 손절을 좀 고민해 봐야 되긴 합니다만, 손절을 하시려면 벌써 이제 한 이 정도 만원 정도 선을 깰 때 이제 손절을 하셨어야 되는데, 비중이 소량이라 하셨으니 빠져나올 수 있는 주가 매수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지 투자의 모든 책임은 시청자께서 판단하시는 거라고 다시 한번 또 미리 고지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해 보시면, 자 선을 꼬놓은 부분 있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다가 돌파한 이후에 다시 눌리고 난 이후에 재상승한 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원래 목표치는 7,300원에서 여기가 1,800원이니까 7,300원에서 1,800원 빼면 3,500원 정도의 상승이 여력이 있었죠. 여기 3,500원을 더하게 되면 12,500원 정도 원래 목표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1,000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밑으로 이제 크게 깨져버렸으니,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홀딩 아직까지 가능했다고 보여집니다만, 자, 여기서는 적어도 전고점, 앞전고점이기도 하고 밀려버렸다면 여기서는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자, 그러나 여기가 돌파되고 나면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다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 지지될 가능성 높다. 9,000원 인근 지지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자, 그러면 전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 이렇게 큰 거래가, 한 90만 주 정도 이상 거래가 나오지 않고요. 거래가 비교적 작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큰 음봉이 떨어지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한 3, 4일 정도로 스무스한 하락, 그러니까 조정을 더 받으면서 9,000원 인근까지 올 때 스무스한 조정을 받고요. 9,000원 인근이 되면 자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이 이평선들이 일단 정별로 돌려놨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아마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큰 음봉으로 밀릴 때가 아니라 적당히 조정을 받다가 자 9,000원 인근에서 이평선, 60일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 양봉 모양 있죠. 이런 양봉 모양 있죠. 음봉 아닙니다. 이런 양봉 모양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셔라. 3만큼 비중이 얼마 안 된다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만큼 추가 매수하셔라. 그때 외국인이 이전에 자 1월달 초반에처럼 이게 외국인 별로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외국인의 보유 비중 한번 보십시오. 노렸다가 급격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9,000원 인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보유 비중이 쭉 늘었던 시점이 여기 인근인데 평균 단가가 한 7,500원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자 11,000원 600원이니까 그냥 11,000원을 치고 이것도 한 7,000원 인근이라 치면 4,000원이면 벌써 50% 이상 수익이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좀 차익 실현하고 있다 외국인은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도 외국인이 관심을 한번 가졌다면
자, 이렇게 눌림목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할 때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 잘 포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전 방송에 주식 기초 강의 장중 외국계 창구 판단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자, 어떻게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장중에 외국계가 매수 상위가 잡히면 더 좋은 겁니다. 자, 앞전 방송들 돌려보십시오. 외국계 창구 분석법 장중. 자, 이렇게 소폭이나마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자, 외국인 매수로 잡혔죠. 이거는 말 그대로 외국계가 이제 들어온 모양입니다. 그죠? 그런데 뭐 금액이 미미하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거죠. 자, 그때, 자, 조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조건, 스무스하게 조정받아야 된다. 두 번째 조건, 9,000원 인근에서 60일을 깨지 않고 지지받는 양봉이 나와야 된다. 그때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다. 그리고 그때 외국계에서 매수가 잡히면 더 좋다. 그리고 추가 매수 비중은 지금 갖고 계신 비중만큼을 추가하신다. 이것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1,000원에 매수하셨고 9,000원에 매수를 추가를 하셨으니까 평균 단가가 얼마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만 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시청자님의 평균 단가는 여기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일 인근이 이렇게 커브를 그리면서 이렇게 약간 누울 거거든요. 그러면 9,000원에서 10,000원대까지 가도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조정받을 때 이렇게 음봉이 크게 안 밀린다면 절반 매도하시고요. 그러면 절반은 본전입니다. 그죠? 10%권 마이너스에서 본전권에서 매도를 하셨고, 자, 그 이후에 60일을 훼손하지 않고 9,000원 위에서 다시 재상승할 때, 그때 절반 팔았던 거 다시 또 매수하시는 겁니다. 자, 그 주가가 양봉을 시현하면서 힘차게 갈 때는 11,000원까지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시면 10% 이상 수익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전략을 그렇게 드릴 테니까, 중간에, 종목 보시다가, 저는 이렇게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시청자 종목 상담해놓은 이런 종목들을 꾸준하게 제가 지켜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또 말씀도 드리고 방송 중간에 언급을 하니까 계속 꾸준히 제 방송 시청하신다면 제가 언급해 드릴 수도 있고 또 그때쯤에 다시 한번 댓글로 문의 주시면 추후 전략도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향한 이제 방향을 틀은 종목. 제가 강조를 드리는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기 시작한 이런 모양을 가져온 것은 좋으나 급등 이후에 매수 포인트가 아닌 매도 포인트가 나올 때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가 잘못되셨다. 매수 포인트는 여기, 그리고 여기. 가 아니면 매수할 만한 타임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할수 있었겠죠. 상승 초기에 못 따라왔다면 눌림목 주고 재상승할 때살수 있다고는 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이후에 큰 폭으로 또 조정받았기 때문에 가도 부담되는 자리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후 전략, 추세가 아직 완전히 깨지지 않았고, 모양 좋게 급등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추가 매수 기법으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절반 정도는 평균 단가에서 매도하시고 크게 밀리지 않는 이런 큰 음봉이 아니고 가볍게 밀리는 조정이 다시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양봉 시현할 때 같이 또 절반 팔았던 거 매수하셔라. 그리고 전고점 인근인 11,000원에서 매도하시면 수익 날수 있다. 이런 전략 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좀 참고되신 것 같습니까? 자, 이러한 주가 매수 기법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아직 유지되고 있고 급등 이후에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쓸수 있지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종목들. 이러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그런 전략 드리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상승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조정받고 60일을 한 번에 잘안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비슷한 모양이죠.
주가는 역사적으로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하고 진짜 비슷하네요. 좀 전에 제가 이거는 보지를 못했는데. 자, 여기서 돌파 이후에 지금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지만 이런 상황이죠, 그죠? 다시 밀려도 60일 인근에서 한 번쯤 반등을 주거든요. 왜? 급등했기 때문에. 급등한 종목은 한 번에 잘 죽지는 않습니다. 대형 악재가 없는 한. 그리고 아까 재무제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부채 비율이 좀 있는 거 외에는 그래도 뭐 재무제표도 크게 나쁘진 않아 보였거든요. 제가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대충 차트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등 줄때 추가 매수하고, 자, 그때 아까 이런 모습이겠죠? 여기서 추가 매수하고 반등 줄때 절반 매도하고 다시 밀리고 난 다음에 재상승할 때 추가 매수하고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해버리면 플러스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이해되시죠? 이러한 모습을 미리 닥터 K는 예상을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또 재상승 목표치 왔고, 자, 조정받고 60일 인근에서 다시 반등하면 줄 것을 예상하고, 여기서 추가 매수,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절반 매도, 다시 밀리고 재상승할 때 팔았던 거 다시 2분의 1 매수, 그리고 상승할 때 전고점 인근에서 매도하면 수익.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인데요. 닥터 KTV 새롭게 여러분들께 변모하고 더 나은 방송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나오죠? 누르시게 되면 구독창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았다 싶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자, 왼편에는 닥터K가 요즘 올리고 있는 방송들, 그리고 다른 강의 내용들 추천 방송 올라와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Dr. K였습니다. 바이바이.